저번 전북전에 꼭 이기고 싶었는데 비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고, 오늘 진짜 이제 홈에서 이제 세 번째 경기를 했는데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더니 좋은 경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스텝피스 훈련 상황에서 제공권이 높은 형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뒤로 빠져서 거기서 이제 좀 세컨볼을 보는 역할을 했었는데, 훈련한 대로 공이 그렇게 딱 와가지고 일단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대구에 계시는 팬분들께서 묵묵하게 진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대구에 돌아오면은 꼭 진짜 좋은 모습을 보다 가고 싶었는데 요 세 경기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대구 24년째 살고 있거든요. 근데 진우가 뭐라고 저를 인정하니 안 하니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인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인정은 하고. 보시면 대구 인정. 인정? 원래 대구 인정 못해 두 경기 연속으로 인정해줘야죠. 근데 이제 뭐 인정 받았다니까 같이 이제 대구 FC 구구 라인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도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간절하게 경기에 나서고 싶었고 또 경기에 나서면서 이렇게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또 지금 이게 다가 아닌 경기 리그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북전에서 득점을 했지만 이렇게 팬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서러머니도 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경기가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세레머니 못해가지고 제가 쑥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득점을 하고 세레머니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진짜 많은 응원 과분하지만 저는 운동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위아 대구.